안녕하세요, 오유정입니다. 오늘은 7740 요거 용지함 관리. 이제 7740의 장점이 요 용지함이 1번, 2번 두 개가 있어요. 요게 장점이에요. 용지를 따로 넣을 수가 있어요. 요거 관리하는 방법 한번 해보겠습니다. 예를 들어서 이쪽에다가 이제 A4를 놓고 이게 A3를 지원하는 거니까 이쪽을 이거를 한 번 조절할 수 있습니다. A4는 작게, A3는 넓게. A3는 이거를 더 밀어줘요. 더 길어집니다. 그래서 여기를 맞춰주세요. 이렇게 약간 시원합니다. A3를 할 경우에는. 이쪽에다가도 A3 할 수 있어요. 그거는 이제 사용하는 사용자가 선택하는 거예요. 지금은 A4 있고, 1번이 A4, 2번인데, A3 이렇게 튀어나옵니다. 여기서 용지함 관리를 하겠습니다. 이쯤에서 설정. 여기서 용지함 관리. 그래서 용지함 관리를 할 수 있어요. 뭐 복사는 뭐 용지 1류할지 2류할지 팩스는 자동인지 확인 용지함인지 취향에 맞게 하시면 되고요. 또 기본 용지함을 1번으로 할지 2번으로 할지 선택할 수 있습니다. 그다음에 용지 설정. 지금 1번은 A4고 2번에 A3를 만약에 넣을 경우에는 이 크기를 A3로 선택을 하시면 됩니다. 그렇게 되면은 지금 1번이 A4가 된 거고 2번이 A3가 된 겁니다. 그러니까 1번 A4, 2번 A3 용지함 보면은 1번이 A4, 2번이 A3 이렇게 설정을 하겠습니다. 이것도 사용자 기호에 맞게 선택하시면 돼요. 뭐 이런 식으로 이쪽 용지함 관리해서 용지를 관리하면서 쓸 수 있습니다. 마지막으로 뭐 참고사항은 이쪽 이제 많이 사용하는 용지를 밑에다 사용하는 게 좋아요. 이게 이제 추후에 이게 용지 롤러가 마모되면 교체해야 되는데 밑에 게 교체가 쉬우니까 많이 사용하는 거를 하단에 하는 거를 추천합니다. 이렇게 해서 A3 7740 용지함 급지장치 두 개 있는 거 용지함 관리하는 방법이었습니다.